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황혜수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우선 이번 주에 있을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되겠다라고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런 CPI 이번에 나오는 결과가 2%대로 다시 한번 그런 CPI가 발표가 된다면 5월달 금리나 기대감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최근 들어 국내 증시가 그 밸류업 프로그램을 힘입어서 2,620포인트 이상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이런 그 지수가 변곡점을 맞은 만큼 외국인의 자금이 국내 증시에 지속돼서 유입이 되는지 여부도 살펴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최근 암의 실적 발표 그 이후에 주가가 100% 가까이 전일까지 100%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에 따라서 다시 한번 AI 반도체 특수가 본격화되기 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반도체 업종에 꾸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밤에 발표가 예정인 1월 CPI 발표 주목을 하고 계신데요. 자, 관련해서 어떤 종목 좀 살펴볼까요? 대표적인 반도체 PO 업체인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는데요. SK하이닉스는 4분기 실적은 컨센서스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업황 개선이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컨퍼런스 콜을 이후에 가격 조정을 거쳐왔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AI 반도체의 그 특수성 그리고 성장성이 해외 업체들의 실적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상승세를 펼쳐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 시장에서 SK하이닉스는 압도적인 우위를 지속하는 상황에서 대만 업체 TSMC와의 그 연합을 통해 이런 그 HBM 쪽의 그 주도적인 위치를 공고히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같은 경우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중장기적으로 높은 주가 상승 타격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 오늘 관심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는데요. HBM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가 지속되고 있는 점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